어제 국내 증시도 강하게 미끄러지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또 밤사이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올랐으니까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어제도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에 집중해서 국내 증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미 증시의 긍정적인 마무리가 또 다른 상승 흐름의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시에서 보내왔던 사인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블랙 먼데이를 이겨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1.76% 올랐고요. 나스닥이 2.87%, S&P 500 지수는 2.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상승률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률이었습니다. 러셀 2000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었고요. 이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 굿뉴스가 시장에도 굿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고요. 또 예상치도 하회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엔화절상도 주춤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다라는 점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 지수는 이날 23.79로 14% 넘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상승이 초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장이었다, 정말 하락하는 빨간색을 띈 종목들을 손에 꼽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나마 좀 거무튀튀한 빨간색들이 보이는 곳, 유독 유틸리티 섹터에 몰려있는데 이 섹터가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작용할 때 그나마 선방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정중앙에 일라이 릴리가 강한 상승불, 강한 초록색을 띄고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 113억 달러 매출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 3달러 92센트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또 매출 가이던스도 30억 달러나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질 것을 예상을 했는데요. 마운자로와 잿바운드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색 부분이 이 마운자로와 잿바운드가 포함되어 있는 신제품의 매출 성장세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처럼 이 마운자로와 잿바운드 덕분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라이 릴리의 주가 밤사이에 9.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나가야겠죠. 앞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반도체주 엔비디아가 뭐 6% 오르거나 내리는 것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주 오를 땐 강하게 오르고 또 내릴 땐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시티은행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에 대해서 매수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고정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DRAM 시장 반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마이크론 탑픽 최선호주로 꼽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또 인텔은 실적 발표 이후 정말 폭락 수준이었는데 사실 밤사이에는 그래도 오르기는 했습니다. 미즈호는 그렇지만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업계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AI 칩이나 뭐 PC 칩이나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네요. 마지막으로 디즈니 함께 보시죠. 이날은 보합 마감했는데요.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가 부진하지만 다른 사업 부문이 강한 성장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상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는데 최근 실적을 보면 테마파크 부진하긴 합니다만 스트리밍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디즈니가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게 바로 경기 침체 우려인데요. 이날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좀 완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됐던 게 7월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실업률이 4.3%로 치솟으면서 이러다가는 고용이 급격하게 식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침체 우려로까지 번진 건데요. 고용의 논란 시장 고용으로 마음을 다시 다스렸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됐는데 23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7천 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상치가 24만 건이었는데 예상치 또한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써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 6천 건 좀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가 침체를 걱정할 정도의 고용 악화는 아니다라는 쪽에 시장이 무게를 두면서 침체 우려를 좀 완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침체 우려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냐? 그건 또 아닙니다. 월가에서 투자 은행들이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내년에 제한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최근에 25%로 올려잡았고요. JP모건 또 밤사이에 올해 말 경기 침체 가능성 25%에서 35%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JP모건 회장의 경우에는 연착륙 가능성을 지금 미국이 너무 높게 보고 있었다. 연착륙 가능성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CNBC가 재미난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과연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인도 시장으로 우리가 헷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최근 늘어서 S&P 500 지수를 인도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니프티 50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죠. 니프티 50도 하방 압력을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S&P 500 지수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 침체에 헷지를 하는 게 인도 시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답변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CNBC의 결론은 그럴 수 있다였습니다. 왜냐, 인도의 루피 가치 절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왜 가치 절하가 제한적일 것 같냐면요. 여전히 6.5%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침체가 있으면 유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 원유 순수입국인 인도에는 이런 유가 하락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인도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기타 다른 수출국과 비교해서 좀 양호하게 경기 침체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수출을 하더라도 미국향 수출이 적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헷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인도의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외 리스크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들은 지적돼 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헷지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들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국내 증시 이슈도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보였던 블랙 먼데이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가 싶었더니 어제는 또 다시금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4%대 가격 낙폭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2,500선에, 코스닥은 745선에 맞췄는데요. 개인들만 홀로 어제 사들이는 시장이었고요.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인과 기관들이 담았던 종목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을지 종목의 리스트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실적 발표됐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사들였던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실적 기대되는 실적 기대주들에 대한 매수세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상해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어제도 3위와 5위권의 이름을 올렸고요. 알테오젠 그동안
그동안 계속 1위권에 있다가 이번 주 초반까지는 순위권 밖으로 잠시 밀려나기도 했었죠. 다만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SC 제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들은 조금 더 실적에 집중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CS 윈드가 그러했고요. 어제 호실적과 함께 장중에 급등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제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서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는 CS 윈드 그리고 그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하이브 또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호실적과 함께 어제 긍정적인 가격 변동성이 나왔던 카페24 또한 어제 코스닥 종목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슈와 업종별로 확인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될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연이은 상한가 그리고 실적 발표했던 실적주들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죠.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마스크 그리고 어제는 팩스로 코비드 관련주까지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거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단키트의 판매량이 급등하고 있고 가격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먹는 치료제로 불리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퍼지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변이 KP3 코로나로 확인이 되고 있고 면역 회피 능력이 높아서 전파력 또한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여기에 엠폭스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진단키트나 마스크 관련주들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모두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대비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주가 또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대거 포착이 됐는데요.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담아갔던 CS윈드 어제 18%의 가격 급등을 보였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에서 100%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 넘게 급증했다라는 부분,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돼서 기대감을 조금은 다시 불러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CJ E&N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집중하면서 어제 10% 넘는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업들에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실적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지 오늘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장 전에 확인해 볼 이슈들도 동시에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소식은 어제 3시에 속보로 나왔던 소식입니다만 어제 장중에 일부 관련주들의 움직임 변동성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다시 한번 상한가에 가는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2년 만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신규 택지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일단 총 21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죠. 수도권 주택 21만 가구 중에 8만 가구는 서울과 경기도 쪽에 신규 택지를 발굴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또 3기 신도시에는 또 2만 가구 그리고 서울 안에서는 신축 무제한 매입과 입주까지도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는 11월에 서울과 인근에 8만 호를 먼저 공급을 하고 재건축이 평균적으로 14년 정도 소요됐던 기간도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서 2, 3년 정도 소요기간도 줄여들게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가 5만 가구 그리고 내년에 3만 가구에서 총 8만 호를 서울과 경기도 부근에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서울의 현재 후보군은 19개구로 확인이 되고 있고 강남 수서나 서초 내곡동, 송파 방이동 쪽이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경기도 쪽을 놓고 보시면 한남과 과천 혹은 김포공항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택공사들 그리고 건설주들 어제 변동성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있었던 만큼 추가적으로 오늘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날 종가 현황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 어제도 7% 급등 흐름이 있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한 만큼 오늘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 나올지 보시고요.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도 어제 17% 올랐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린벨트와 관련돼서 늘 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인데 어제는 장중에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반등 흐름에 함께 몸을 담을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단독 보도로
어제 시간 외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중국의 대표 전기차라고 하죠. 비아디의 C1이라는 모델이 국내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비아디 안에서도 나름은 고가형 세단으로 불리는 C1입니다. 비아디 고품질 차량 C1을 내세워서 중국의 전기차 이미지를 국내에서 변환하려는 시도로 현재 업계는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도 이 차량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얼마 전 있었던 중국산 배터리 이슈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1위차인 중국의 비아디 국내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기차 시장 안에서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사로 꼽을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해당 소식으로 주가 변동성이 혹시 나올 수 있을지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전반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BYD와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간밤에는 기아가 보합권, 현대차는 0.2%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실적 위주로의 대응 장세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